신피디, 나 카메라 줘봐. 내가 후속으로 가기 전에 내가 한번 비춰볼게. 네. I could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 Just don't get too far and I'll be right. 어? 신피디님 사이드 스텝이 없네? 어허?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설날 연휴가 코앞인데요. 오늘 또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영상 세 번째 찍고 있어요. 왜냐? 고프로 세팅을 잘못해서 열심히 촬영했는데 부스터도 꺼지고 해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인데요. 늘 설명하지만 외장 쪽에 하이루프 디자인 날렵하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름. 그리고 GFRP 재질의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어서 단열 효과, 방 효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썬팅은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반사 필름, 그리고 전후 바디킷, 사이드 스텝은 아마도 뭐 전동으로 하지 않을까, 뭐 취향 존중합니다. 자, 근데 요즘에 사실 정말 불황이에요. 뭐 신차 많이 출고되지 않는데 오늘의 주제는 차량 두 대 몫을 할 수 있는 카니발 9인승 차량 사업자 또는 다자녀 아빠들이 꼭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본 차량은 튜닝비 차값 포함 6,800만 원 정도 소요됐다는데 어디까지 튜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렬 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비춰주시죠. 자,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이고, 기아 순정 하이룸에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신표님 카메라 줘봐. 내가 상세하게 비춰줘. 너무 예뻐가지고. 자, 보이는 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4K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들 브라운 컬러와 동일한 컬러 디럭스 리무진 시트 보조석 보고 있고요. 센터 쪽에는 워우 네온 커블더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앞쪽에는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싶어하는 리얼 카본 핸들, 실제 카본이고요. 이렇게 땀 차는 거 미끄럼 방지, 그리고 다이나믹한 뭐 드라이빙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자,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있죠. 이렇게 아트원의 컬팅 자수 베이스,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과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운전석 승차자, 동승석 승차자 장거리 이동 시에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 쪽도 비춰드립니다. 바닥 쪽에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 베이스, 상부에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새들 브라운과 나름 잘 어울립니다. 자, 어떠신가요? 일렬 쪽에 돈 많이 들였어요. 뭐 리얼 카본 핸들, 냉온 커블더,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는데도 6,800? 신태님 카메라 잡아주시죠. 자, 다음에는 2열 쪽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2열 쪽 오픈을 했습니다. 2열 쪽에 딱 오픈을 하면 비춰주시죠. 와우,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평탄함 요트 바닥은 이렇게 2열과 그리고 통로석 그리고 3열까지 이어지는데,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청결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또 상부 쪽엔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어요. 맞죠? 근데 시트부터는 제가 몸을 받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게 말로써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제 몸을 받쳐서 딱 앉아봐야 됩니다. 자, 제 키가 신체 조건 또 얘기해야 되나? 173. 건강검진 했는데 172점 몇만 나왔는데 나이 들면 주나? 어쨌든 이렇게 성인이 앉았을 때 넉넉한 공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본 시트는 9인승이라 했죠, 심피디님. 순정 시트 그대로 있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만 했고요. 2열에 이렇게 성인이 앉아도 넉넉하다는 거. 어우, 편타 목 쿠션도. 자, 그리고 3열 쪽도 제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왜냐? 한 번도 또 안 앉아보신 분들이 있어요. 자, 9인승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물론 9명이 탈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6명이 편안하게, 성인이 뭐 GV80이나 뭐 소렌토나 기타 7인승 SUV에는 3열에 성인이 앉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카니발은 이렇게 공간이 나옵니다. 성인이 앉고도. 그리고 등판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와우. 오, 목쿠션이 되어 있네. 역시 3열도 목쿠션을 해야 돼, 성인이 탈 경우에는. 이렇게 원하는 각도에서, 오, 장거리 갈 때 한숨 잘 수도 있고, 앞에 모니터를 볼 수도 있고, 카니발 9인승이 6명 이상 타면 버스 전용으로 타는지 알아요, 심폐님? 이유를? 국가에서 왜 혜택을 주는지 알아요?
승용차 두 대 움직일 거를 카니발 한 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 뭐 말이 길었네. 자,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 쪽에, 와우, 예쁘다. 내 눈에는 예쁜데 고프로가 잘 비칠라는 모르겠네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이렇게 색상의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야간 운전할 때 결코 방해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화려한 거는 사실은 잠깐이죠. 실제는 이렇게 은은하고도, 그리고 아투어는 전체 이 천정 내피가 7개의 구명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시에 잡소리 없고 AS 없어요. 그리고 라운드, 샤무드, 와 예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U자형 에어덕트 구조가 있는데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에어컨 바람, 히터 바람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하이리무진을 사는 이유, 이렇게 높은 개방감. 오, 바지도 갈아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처음 알았어. 자, 가장 중요한 건 앞쪽에 29인치 모니터죠. 자,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이렇게 유튜브 또는 넷플릭스 영화 감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9인치 모니터는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스피커로 장거리 할 때 딱 노래 한 곡씩도 할 수가 있죠. 더불어 본 버튼만 딱 눌러주면은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장 2시간, 3시간 동안 이렇게 깨끗한 화질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와 웰컴 등이 내재된 것이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특징, 장점이자 디자인 요소입니다. 물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도 비교 환영한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햇빛이 상당히 강해요. 지금 강한데 완벽 차단,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원단은 베이지, 개방 시에는 완벽 개방. 자, 주름식 커튼은 완벽 개방이 안 돼요. 하지만 아트온 허니콤 블라인드는 이렇게 완벽 개방, 그리고 중간에 해올 수도 있고요. 완전히 닫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차가 포함, 튜닝비 포함 6,800만원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 요트, 바닥, 허니콤 블라인드 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를 순정 시트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죠. 요즘에 뭐 메이드 인 자이나 뭐 회전 시트 뭐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은 기본 순정 시트라는 것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후석 쪽에서도 뭔가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아, 후측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갖고 2열 쪽에 고프를 다시 한번 잡았었는데요. 후석 역시 보여드립니다. 상부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이렇게 캠핑등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내등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요.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자주 설명하지만 주름식 같은 이 부분이 가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개방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차단도 확실하다는 걸 자주 설명드렸고, 워우, 원목 옷걸이 예쁘다. 아트원에서 시그버는 호두나무 원목 옷걸이도 장착을 했습니다. 자, 중간쯤에서 비춰주시죠. 상부의 모니터 어떠신가요? 와우, 화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그리고 무드 등도 한 번쯤 비교 대상이고, 1열에 2명, 그리고 2열에 2명, 그리고 바닥에는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 그리고 3열에 독립 시트 2명, 그리고 4열 싱킹 공간에는 이렇게 3D 매트가 깔려 있는데 3D 매트 아래쪽에는 이렇게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즉 순정 스틸을 유지하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만 했죠, 심페이님. 네. 자, 이렇듯 요즘은 이렇게 뭐 초호화 럭셔리하게 뭐 바꾼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자. 즉 순정 시트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온24 채널에 오시면은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뭐 4인승 황제 차박, 6인승 황제 차박, 그리고 9인승 순정 시트 유지, 그리고 의전용 전동 시트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트온에서는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차량 튜닝비 포함 6,800만원에 모두 담았습니다. 자,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귀향길, 그리고 귀경길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아트온24 채널 시청해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이거 참 실어드려야지. 참 이거 용인 전시장에서 아마 계약권인 것 같은데 맞죠, 심피님? 자, 요즘에 용인 전시장, 그리고 아트원 전국지사에서도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 기본에 충실하니까요.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심지어 오늘 고생 많았어요. 세 번 촬영했어.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